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아유, 이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거기다 또 코로나까지 겹쳐서 굉장히 힘이 드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정을 소통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모시고 재미있는 만남의 장소를 우리가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를 도와주실 컬럼니스트이자 명리학자이신 김상회 원장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더운 여름날들 휴가 계획은 잘 세우셨고 또 다들 잘 다녀오셨는지요? 저는 오늘도 정경수 고문님과 함께 진행을 함께 할 김상회입니다. 복지TV 시청자분들을 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18대 서울시 교육감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징검다리 교육공동체라는 단체를 조직하셔서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광로현 전 교육감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지금은 주우면서도 열심히 KBS 탤런트 14기로 연기 생활을 더욱 증진시키면서 무대 연기를 아주 잘 해오신 주수정 배우를 또 모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두 분을 모시고 재미있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더운데 네. 이렇게 더위에 오셔서 저희가 송구스럽다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 먼저 우리 저 광로현 네. 전 교육감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역사에 뿌리가 되고 우리 미래의 꿈이 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네. 교육이 없는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고 뭐 어떤 역사도 없죠. 네. 막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은 하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가 조금 마음에 안 닿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광로현 교육감께서는 교육감을 하실 때 네. 가장 그 교육 제도의 중요한 제도가 뭐였는지 말씀 좀 해주실까요? 글쎄요. 저는 교육이라는 건 모름지기 우선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사회를 만드는 교육. 그리고 민주주의에 의한 교육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존중과 배려 그리고 자치와 자유를 최대한도로 발휘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교육이어야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교육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는 데 필요한 덕성이라든가 또 제도 그리고 그런 참여의식, 무엇보다도 주인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우리나라 교육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물론 비판도 할 수 있고 또 인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 경쟁 교육이라는 말에 압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은 경쟁, 그것도 국영수 점수를 중심으로 한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주눅이 들죠. 네. 어려서부터 실패와 좌절을 내면화하고 그러다 보면 이 자아가 굉장히 허약해져요. 그런데 네. 이런 허약한 사람들은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늘 불안하고 자기 앞가림하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와 세상에 대한 관심을 뒷전에 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세상을 못 만들어요. 그럼 좋은 세상을 못 만들면 약자는 살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교육을 본연의 민주주의 교육으로 바꿀 것인지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네. 그저 주수정 씨는 네. 지금 무대 배우로서 활동을 네. 하고 있죠? 네네. 예. 그동안의 공연은
뭐 몇 가지나 했는지. 제가 20대부터 했었으니까요. 지금 뭐 30년 이상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뭐 몇 가지였었다고 지금 몇 개였는지 지금 생각은 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수많은 공연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아직도 여전히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광노연 교육감께서는 근자에 와서 네.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라는 조직의 이사장으로 네. 소개되고 있는데 그 징검다리는 글자는 알겠어요. 그런데 네.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 네. 어떤 단체입니까? 제가 이제 아까 교육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민주사회가 잘 작동하려면 민주국가가 잘 운영되려면 민주시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시민은 흔한 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길러지는 거죠. 네, 네. 그럼 어디서 길러야겠습니까? 역시 학교와 사회가 길러야 되는데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기 위한 단체고요.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근데 저희는 두 가지 특징을 얘기는 하고 있어요. 하나는 가르치려 하지 않는 교육이다. 민주시민 교육은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교육. 네네. 이걸 그냥 얘기하면 집단 지성을 네. 일깨우고 네. 집단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목표가 춤추는 민주주의예요. 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에게 전역이 없는 삶을 주는 민주주의다. 그럼 굉장히 약한 민주주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또 민주주의 구성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가림하기만 바쁘고 네. 불안에 찌들어 네, 있으면 네. 그것도 굉장히 약한 민주주의예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는 모름지기 우리를 춤추게 하고 우리 가슴을 고동치게 하는 정도의 네. 강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많은 일들을 네. 하고 계시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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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저도 흥이 막 나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가 그래도 또 좀 더 이렇게 중심적으로 추구하는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철학은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두 가지를. 네. 그런데 오히려 활동을 좀 말씀을 네, 드리면 네. 자, 이 민주국가가 잘 작동이 되려면 이제 시민의식이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시민의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의식이에요. 네, 이 국가의 네, 네. 주인이다. 우리 공동체의 네. 주인이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공동성과 공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럼 공동성과 공익을 위해서 일정한 권력작용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권력은 잘못 놔두면 그대로 부패하게 돼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도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죠.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권력을 인정하되 비판한다. 그리고 그렇죠. 그 권력의 주인은 나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공동체성, 공동선이나 공익성, 권력의 불가피성, 권력에 대한 비판성, 심지어 때로는 권력에 대한 저항성 이런 것까지를 다 이제 함양이 돼야지만 네. 사실은 이 권력이 본연의 목적인 공동선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정치 교육이 돼야 돼요, 학교에서. 네. 근데 우리는 막 재테크 교육도 학교에서 시켜줘라. 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네. 그 삶에 필요한 교육은 다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정치 교육은 사실은 별로 안 시키고 있어요. 네. 특히 정치 교육을 시키려면 현안, 사회 현안,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현안들을 네. 토론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이 현안은 답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동성과 공익으로 가는 길은 논쟁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이지 네. 절대 내가 답을 갖고 있다. 독점하는 네. 사람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발언하고 자기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드러내고 발언하고 그런 가운데 타협과 조정이 일어나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맺고 또 이 잠정적인 결론도 아무 때든지 더 좋은 논거가 나타나고 더 좋은 깨달음이 생기고 네. 더 많은 사람이 발언하기 시작하고 하면 네. 또 바꿀 수 있는 개방성이나 네. 유연성 같은 걸 가져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정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네. 정치 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정치 교육을 하다 보면 정치 현안이나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화되든가 이념화되기가 쉬워요. 네. 자칫하면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혹시 아이들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가 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로. 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믿는 또는 지지하는 정당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정당의 입장을 자꾸만 아이들에게 주입하거나 교화하거나 설득하거나 네. 강요하거나 이른바 세뇌하면 어떡하냐 네.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데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이니까 네. 민주주의 교육이니까 핵심은 정치 교육인데 이 정치 교육을 학교 교육에서는 기피합니다. 터부시하죠. 네. 왜냐하면 자칫하면 저 지지 정당의 다른 부모한테 항의 받을 수 있고 아이들한테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자 딜레마죠. 네. 정치 교육을 안 하면 민주시민 교육 민주시민으로 자라기가 어려운데 네. 정치 교육을 하면 잘못하면 정치와 이념화가 되고 세뇌 교조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가 교육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시민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사회 현안을 네. 논쟁적인 수밖에 없는 네. 이런 현안을 교육할 때는 반드시 교사가 주입하거나 교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세뇌 교육 금지의 원칙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저희는 그래서 이런 그 정치 교육의 교육 원칙 이런 것들을 이제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이따가 또 여쭤보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뭐를 전공하셨죠? 저는 법학을 했습니다. 법학을 했는데 네. 교육감을 하셨네. 네, 네. 어떤 연유로?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2010년에 교육감 선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선거를 하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저는 물론 사회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왜냐하면 법학이라는 건 결국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저는 사법의 영역보다는 공법의 영역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국가나 이제 큰 기업이나 이런 큰 조직의 문제를 다뤘고 그 조직의 문제를 다룬다는 건 공치 구조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은 이제 국가의 통치 구조, 공치 구조 중에서 제일 공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걸핏하면 뒷걸음질을 치고 파행되고 왜곡되는 걸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다 자유롭게 크다가 군대를 가서 저렇게 저런 의식구조가 생기는 걸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까 역시 학교 교육이더라고요. 그렇죠. 학교 교육에서 엘리트주의가 심어지면 엘리트주의가 기승을 부릴 것이고 학교 교육에서 금권주의가 심어지면 금권주의 사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교육을 또 교실을 학교를 정말 민주주의 교육기관으로 만들지 않으면 20년 후 30년 후 민주주의의 미래가 밝지 않구나. 이 사실을 아주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죠. 그 외국의 경우나 특히 미국 같은데 네. 청소년 교육이 주로 이 토론 교육이 중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 가서나 발표력이 강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네. 자기 뜻을 밝히고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그런 토론 문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교육의 방법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건 논란거리가 많고 답이 없는 데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네. 답이 있는 거는 빨리빨리 전달해버리면 그렇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논란거리가 있는 것들은 공동성과 공익에 관한 모든 건 논란거리죠. 네. 정당마다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논쟁성을 재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네. 그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를 과감하게 다룰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걸 근데 다루려면 잘못하면 이념화하고 잘못하면 네. 정치화하니까 그걸 막는 교육 원칙을 갖지 않는 이상 그 교육 원칙을 수업 현장에서 깔고서 기본으로 깔고 수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론 교육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른바 진보 교육감 시대가 10년이 지났는데요. 예. 이 진보 교육감들이 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수업 형식의 변화였습니다.
그 수업 형식의 변화라는 걸 이제 토론, 지금 말씀하신 토론 교육의 활성화를 포함해서 뭐 현장 체험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이 새로운 수업 형식들을 많이 도입하고 진작을 시켰어요. 그 최전선에 있는 걸 혁신 학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12,000개 학교 중에 1,200~300개, 한 10% 정도가 혁신 학교로 지정이 돼서 그런 쪽의 활동을 특히 파일럿 형식으로 좀 더 세게 하고 있고요. 그것이 많이 이제 확산이 돼서 지금 이 우리 고문님 학교 다니던 시절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환경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도 다르겠죠. 나아졌습니다. 아무튼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결국은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고 그 온라인 제도도 뭐 불가피하게 우리가 하지만은 좀 새로운 어떤 교육 방법은 없을까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글쎄요. 원래 교육이라는 게 온고의 지신이라 일단 기본은 옛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움을 향해 나가야 되죠. 사실 이 코로나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지금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교사들의 온라인 역량을 많이 발전시켰어요. 근데 대한민국 교사 집단이 워낙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3주 정도 기한을 드리고 온라인 수업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차질 없이 해낸 전 세계 유일한 교사 집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교사들 정말 박수 보내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나는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면 제가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출신이라 온라인 교육, 원격 교육에 이제 오랫동안 노출이 된 사람이에요. 익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원격 교육,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온라인이라든가 기타 매체 교육을 하면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 동기가 분명한 사람, 이른바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있는 사람한테 너무나 효율적인 공부 방식이에요. 그러나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 사실은 이제 친구도 만나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잖아요. 아이들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아이들한테 그게 형성 중인 아이들한테 치명타예요. 그래서 중간층, 학습 중간층의 실력이 떨어진 게 확인이 됐습니다. 수학과 국어에서 다 떨어졌어요. 특히 수학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작게 떨어지질 않고 중간층의 실력이 10점 이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학교를 공부만 하러 가나요? 그리고 공부를 선생님한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끼리, 또래끼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래를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제약이 돼요. 근데 이 사회성을 그러면 딴 데서 기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정의 역할이 강해지는 건데요. 학교 교육, 공교육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정은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죠? 부모는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의 중상위층 정도의 수준의 시설과 선생님들을 모셔서 아이들한테 균질한 좋은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회가 줄어들고 왜냐 학교를 안 가니까 결국 가정의 역할이 커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정 격차가 확장되는 거죠. 교육의 힘으로 그걸 눌러줘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사회성도 발달할 기회가 약해지고 격차도 눌러주기가 어렵고 그러면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아직 안 들어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중간층들의 학습 그 성과가 확 떨어지고 있어요. 이 3중 과제를 어떻게 하면 돌파할 것이냐인데 우선 첫째는 코로나19 때는 이렇게 떨어져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학교 교실은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이 덩치가 큰 아이들 30명쯤 앉아 있으면 정말 이렇게 하고 앉아 있죠.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래서 이제 반만 오게 하고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만 나오게 하고 또 한 반을 반으로 쪼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쪼개놓고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한 18명, 15명 하니까 네. 근데 더 줄면 다양성이 없어져서 안 돼요. 네. 그리고 학교의 방역 철저를 기해서 네. 학교를 진짜 안전 공간으로 네. 만들고 네. 코로나 할애비가 오더라도 아이들은 학교만은 네. 가장 안전한 사회 공간으로 와서 네. 선생님들과 네. 또 친구들 만나고 아이들이 자라야지 네. 코로나 기간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 공감 역량, 민주시민성이 스톱하면 안 되잖아요. 네. 반드시 같이 자라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서 자라요? 학교에서 그렇죠. 자라야지. 네. 학교에서 이런 네. 문예체 교육 네. 포함해서 전부 다 네. 자라게 해줘야죠. 네, 그래서 학교를 우리가 지금 교육 투자를 더 해야 될 때 왜냐하면 아이들은 줄어들기 때문에 네. 교육 투자의 효과가 금세 살아나거든요. 네. 이런 코로나 때 사회 발전 앞으로 10년 후에 네, 말이죠. 네, 네. 되돌아보면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한 나라가 가장 네, 뛰어난 나라가 돼 네,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해요. 네. 밀어주세요. 여러분들도 교육 투자 더 해야 된다. 지금 같은 네, 때. 네. 그러니까 자구책을 찾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네. 다른 장점들이 그렇죠. 생기게 되네요. 네.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그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재임 시에 네.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교육 열 네, 네. 엄마들의 그 후원 열 여기에 감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죠. 네, 네, 네. 대한민국의 엄마들처럼만 자식을 교육한다면 아마 미국도 더 훌륭한 국가가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선동적이지만은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우리 엄마들의 교육열은 진짜 대단하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자식한테 나보다 더 좋은 삶을 물려줘야 되겠다는 욕구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이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아야겠다는 욕구도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켜 주도록 국가 공동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정도껏인데 우리나라 가정은 노후 자금을 노후 생계 자금을 지금 자식한테 네. 투자하고 있어요. 그냥 올인합니다. 그냥 학원비 이런 걸로 쏟아넣고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이거는 합리적 선택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걸 왜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까? 여러분 만약에 스카이 입성을 이른바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큰 목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성공 확률이 3%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네, 네. 중에 3%도 안 되는데 네. 여기에 투자한다면 97% 이상의 98%의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확정 실패율 98%의 고위험 투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이 기를 쓰고 여기다 투자하고 있어요. 아마 증권회사에서 이 상품으로 말씀드리면 98% 확정 실패 보장 상품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비합리성이 있어요. 그럼 네. 비합리성 어디서 오느냐? 부모 탓하면 안 돼요. 사회가 만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사회가 우리 사회에서 대학 서열화가 엄청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좋은 대학 들어가야 좋은 직장 가. 네. 근데 좋은 직장 가지 않으면 임금이나 생활 조건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노동시장이 이중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재벌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들어가지 않고 중소기업 부문을 가면은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네. 풍족하지가 않아. 그런데 그쪽이 9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재벌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들어가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를 쓰고 대학 네. 입시에 투자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열패감을 주는 결과를 빚게 돼요. 결국은. 네, 네. 근데 이렇게 열패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좋은 세상을 못 만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사회도 노력을 하고 성각자들이 당연히 있고 그래서 교육시민단체들 생기고 네. 또 정부에서도 애를 쓰고 하는 가운데 조금 조금씩 낫게 하는 겁니다. 물론 진보교육감 시대라는 게 열리기도 했고 어떻게든지 비생산적인 비효율적인 또 교육 반교육적일 수도 있는 이런 열풍을 잠재워야겠다 해서 이제 중학교 레벨에서의 경쟁
전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네. 자사고 외고 이런 네. 거 생기면서 네. 중학교가 다 경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걸 없애는 방향으로 가서 적어도 중고등학교까지는 치열한 경쟁에 노출시키지 말자. 성인이 돼서 자기 네. 책임을 네. 다 할 수 있는 대학교서부터는 네. 아니면 뭐 직장사회에서부터는 경쟁을 네. 할 수밖에 없어도 유초중고에서 네. 경쟁에 네. 그것도 극단적인 경쟁에 노출시키는 건 그것도 점수 경쟁, 네. 1, 2점짜리 점수 네. 경쟁에 노출시켜서 그 1, 2점으로 우월감을 느끼고 1, 2점으로 열등감을 느껴서 느끼고 이 프라이드를 일생 가져가는 이런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건 극복해야 된다. 감수성이 진짜 풍부할 그럴 나이에 그렇죠. 그런 이제 충격을 받다 보니까 자살률도 그렇게 높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네, 네. 네. 우리가 10대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에서 네. 세계 최고인데요. 네, 네. 이 부분은 정말 네. 10대 자살률은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학업하고 네.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학교 생활하고. 네, 네. 학교 생활에서 딸을 당하고 이런 것도 학업 능력하고도 관계가 그렇죠. 돼 있고 네. 약간 여러 가지 이 학교 생활 전반을 네. 굉장히 이 자기가 관심 있고 재밌어 하는 것을 좀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네. 있는 가능성도 교육 과정 안에서 네. 열어줘야 되고요. 네. 경쟁 교육은 1대1로 경쟁하는 거고요. 네. 인성이라는 건 팀에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서로 동료해주고 서로 네, 네. 팀 스피릿 네, 네. 그 협력할 줄 알고 네. 이게 제일 좋은 성과를 팀이 올리려면 팀원 하나하나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죠. 역량을 발굴해줘야 되잖아요. 네, 연극이나 이런 건 워낙 팀이잖아요. 그냥 저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예. 앙상블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그렇죠. 좋은 작품이 예. 딱 나와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게 사실 리더십이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팀워크를 다지고 또 팀이 당면에 있는 과제를 돌파하고 이런 네. 게 창의력이거든요. 네, 문제 해결 역량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창조력, 문제 해결 역량,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학교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조금씩 다 길러지려면 네. 1대1 경쟁으로는 안 돼요. 맞습니다. 이 안에서 자꾸만 네. 팀들이 네, 네. 만들어지고 네. 프로젝트 팀, 동아리 이런 네, 것들이 네. 만들어져서 자기 빛깔을 네. 고유색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평가를 해주면 아 내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또 자신감을 그쵸? 얻게 되는 그런 맞습니다. 경우가 많은 것 예, 같아요. 예. 네. 이 예술 특히 이런 네. 팀으로 하는 예술들 네. 또 그렇죠. 체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사람 되는 첫 경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곽 이사장께서 교육감으로 계셨다가 이게 선거 공약인가요? 무상급식 문제 제도를 네. 주창하셨고 기억에 나는데 무상급식이 그때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은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은 그런 현상인데 그 무상급식 제도를 주창하게 된 그 동기가 있었습니까? 아 사실 이 초중학교까지는 지금도 의무교육이거든요. 그렇죠. 그 의무교육 이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가 따라와요. 불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은 완전히 국가가 무상으로 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아무리 형편이 어려운 부모도 이걸 돈이 없어서 애를 학교 안 보내면 불이익이 오니까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럴수록 이제 학교에 편하게 갈 수 있어야 되니까 우선 의무교육은 철저히 무상으로 하는 게 옳고요. 그 세계에 우리 정도 경제력을 갖춘 나라 벌써 뭐 한 1인당 GDP가 10,000불 정도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은 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그 학부모의 이른바 스쿨뱅크라고 그러죠. 그 학교 계좌에 돈이 많이 나가는 게 급식 비용이에요. 한 4, 5만 원 나가는 거거든요. 1인당. 애가 한 두세 다니고 있으면 한 달에도 한 10만 원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가요? 그 당시에 그랬죠. 한 끼당 천 원은 할 거 아닙니까? 아니, 1,500원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한 20끼를 먹어야 되니까 3만 5천 원 그랬어요. 그때도 3, 4만 원. 학교라는 이 못하리. 월.
월이 빠져서는 안 또. 아. 월 14만 원에 예. 아이가 둘이면 7, 8만 원이 되는 예. 거죠. 그렇죠. 그 울타리가 네. 정말 이렇게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먹여주고 그쵸. 돌봐주고 그때 저도 기억에 굉장히 신선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죠? 우리. 네. 그래서 이제 무상교육을 완성시키는 차원에서 필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도농 상생 효과가 커요. 그렇죠. 왜냐하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에 팔로 확보가 안 돼서 그렇죠. 그게 힘들죠,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 그 당시로 700만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을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판로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좋은 건 특히 이제 농촌 인구 지금 5%도 안 되잖아요. 네. 결국은 도시 인구인데 이 도시 인구들은 농업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 5개 농가가 아니면 5개 마을 친환경 농사를 짓는 마을이 우리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한다고 해봐요. 그럼 이게 얼굴 있는 급식이 되죠. 이 브로콜리는 누가 만들었고 이 무는 어디서 생산했고 그러면 방학 되면 이 아이들이 그 농부한테 갈 수가 있잖아요. 연계선에. 그렇죠. 관련 연계선. 예예. 그런 것들을 다 생각했죠. 그래서 얼굴 있는 급식이라고 제가 인격 있는 급식. 그 먹거리에 대해서 더 안심하고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렇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하루는 현미밥을 제공한다든가 원래는 지금쯤이면 일주일에 하루는 고기 없는 급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환경 위기 문제 때문에라도 기후 위기 때문에라도 사실 하루씩은 채식 중심에 고기 없는 육류 없는 급식도 해보고 아이들의 선택권 특히 이제 채식주의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똑같게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고기 안 먹는 애들은 먹을 게 없어요. 이런 건 차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급식에서도 좀 더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게 해주고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아까 잠깐 그 진검다리 교육 공동체 소개를 했어요. 네. 장소가 어디 정해져서 뭐 직무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 예, 시민단체라는 게 다 뭐 이 정도 공간은 갖고 있죠. 아 뭘 저희는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편이라 이 스튜디오만한 공간은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한 30명 모아놓고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있고 주로 강의를 합니까? 토론합니까? 예, 사람들끼리 토론도 하고 강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리고 뭐 몇 사람의 상근 간사가 있죠. 그래서. 또 회원들 매달 이제 회비를 내주시는 회원도 600명쯤 있고 그렇습니다. 어이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시는군요. 예, 한 교사가 한 절반쯤 되고 절반을 좀 넘고요. 예. 3분의 2쯤. 그러니까 어떤 그 이슈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구 발표도 하고 네네네. 뭐 이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공동체 조직의 역할이구만. 예, 그러니까 뭐 연구 조사 사업도 하고요. 연구 영역도 할 때가 있고 또 토론회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캠페인을 하죠. 몇 가지 캠페인을.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금년 4월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그렇죠. 본래는 학교에서 모의 선거, 모의 총선.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약을 내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국회의원 후보들의 실제 공약을 비교하는 수업도 하고 그런 다음에 모의 선거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학교에다가 이제 투표함하고 기표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선거를 해요. 같은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권은 없죠. 아직 나이가 18살이 안 돼서.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공동체 일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모의 투표를 하고 그 결과는 이제 개표 후에 같이 발표할 수 있게 이런 캠페인도 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훌륭한 일도 많이 하시는데 그 인권위원회 사무총장님 역임하시고 또 장애우들 권익단체 그 자문위원회도 하시고요. 관심이 굉장히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서 이제 가르친 게 제가 법학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노동법
사회보장법, 인권법이에요. 네. 그 노동법은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특히 잘못하면 갑을 관계에 놓이는 네. 을들의 법이죠. 예, 또 사회보장법은 이제 사실 빈민의 법이란 말이에요. 기본으로는. 그다음엔 인권법은 이제 나 사람이야 빼놓고는 아무 힘도 없는 진짜 그 가장 무력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장애인권,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한 일은 정신장애인, 네, 정신장애인 인권 문제, 그리고 시설 생활인 인권 문제, 탈시설 운동의 선봉에 서 있었고요. 또 인권위원회 시절에도 정신장애인 인권 문제 네. 본격적으로 제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발달장애인 쪽에 관심이 또 많아요. 네. 저희 집사람이 집사람? 바깥어른인가? 약간 저희 집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그 발달의학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늘 발달장애인들을 접하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인연으로 장애인 분들하고 장애 인권 하시는 분들하고는 비교적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취미 생활은 주로 아니 뭐 별게 있겠어요. 그냥 저 토요일 날 아침에 네. 제가 제일 좋은 건 이 저 93.1인가 서울에서는 이 클래식 음악 딱 켜놓고 네. 아주 저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고 네. 신문 쭉 읽고 이런 아주 올드가이의 취미생활이 있는 거죠. 그러고선 네. 산책 한번 갔다 오면 가장 행복한 거. 박노현 이사장님께서 비키 거기 이제 초대 민간 이사장님으로 부임하셨다고 제가 들어서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쪽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또 그쪽으로 행보가 이어지는 네.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청소년 그 관계는 그 언제 쪽의 얘기입니까? 지금도 유효합니까? 국제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네. 영화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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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그건 이제 작년 11월부터 맡았고요. 원래 부산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이었는데 네. 그 유명한 부산 국제 영화제 있죠. 네. 그래서 부산 국제 영화제는 성인 시민을 위한 것이고 네. 이제 부산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는 이제 네. 어린이 청소년 네. 시민을 위한 건데 네. 이 두 개의 영화제의 이사장을 부산시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계셨어요. 네. 그런데 둘 다 민간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용관 선생님께서 이사장을 그렇죠. 맡으셨고 네. 이제 저는 그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 네, 네. 영화제를 맡았는데요. 네, 네. 얼마 안 된 거죠. 그런데 네. 이 어린이 청소년 영화라는 게 연극하고 같지만요. 네, 일단 객관화시키잖아요. 네, 네. 나의 상황을 객관화시켜서 네,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드라마타이즈 하잖아요. 극화를 네. 시키잖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불과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엄청난 감동을 받고 네, 그렇죠. 자기 성찰과 깨달음이 네, 생기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가르치려 하지 않았는데도 저자들. 특별히 가르치려 하지 않았는데 선악을 구분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네, 등장인물의 삶에 네, 대해서 네, 희한하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린이 청소년 영화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그 교육 매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교육 활용도를 높이고 네.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마침 그런 제안이 와서 아주 흔쾌히 수락을 했죠.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게 애들한테 무슨 뭐 국어 산수 가르치고 이런 어떤 지식적인 것만 너무 치중을 하니까 문화예술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화제 이사장을 맡으셨으니까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이 그렇죠.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아, 나 너무 어려워. 연극 어려워. 음악도 너무 어려워. 그냥 맨날 뭐 랩이나 팝이나 이런 것만 들을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런 문화의 다양성을 많이 충족을 못하고 산단 네.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맡으셔서 하신다니까 저는 너무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요. 네, 반가운 마음이 있고요. 네. 네. 제가 교육감 시절에 약간 제가 그 문예체 교육이라는 걸 주창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영수 교육을 넘는 이제 문예체 교육인데 물론 국영수 교육은 대학 입시 변별력 때문에
이제 입시 경쟁력 때문에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것이지 도구잖아요, 사실은. 네. 그럼 실질은 뭐냐? 이 도구에 실어야 될 실질은 문예체죠. 네. 그리고 사람의 감성 같은 것, 네. 감성을 일깨우고 감동을 받고 네. 그래서 이게 이 안에 막 강팍한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녹잖아요. 이렇게 네, 예술을 네. 접하면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네, 다른 사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육이라는 건 모름지기 문예체 교육까지 나가야 되고 네. 그래 그게 이제 약간 고투자 교육이에요. 네. 문예체는 네. 단순히 소비자로서 감상만 하는 걸 넘어서 네. 창조자로서 네, 네, 네. 같이 해봐야 네, 되잖아요. 만들어보면. 그래서 저 꿈이 있었어요. 이런 네. 우리 모든 연극 배우, 영화인, 연극인들 네, 네. 이런 분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기본 생계 해결시키는 거예요. 해결하게 하는 거였어요. 네, 네. 경험을 네. 전수하고 네. 또 지도해 주시는 가운데 네. 기본 소득을 받으시고 네. 그리고 전업해서 예술에 전념하실 수 있게 저는 11,000개 학교가 네. 얼마든지 그런 예술의 네. 거점 중 하나 네. 지원 거점이 하나가 되면 네. 예술, 문화, 민주주의가 가까이 되죠. 네. 사람들에게는 창조의 기쁨, 보람, 협력의 기쁨, 보람을 알려주죠. 감성이 튼튼하고 야성도 굉장히 또 야성적인 작품들이 또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들도 갖추게 되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많이 꿨죠. 인간이 네. 될 수 있을 네. 것 그렇죠.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박 이사장께서 이제 하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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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애인들이라든가 또 많은 시청자들에게 이 코로나 때문에 애를 먹고 있잖아요. 뭐 우리 다 같은 네. 심정이지만 네. 뭐 격려의 말씀, 좋은 말씀 한 말씀 주시죠. 예, 이게 모름지기 바깥에 나가야 되는데 바깥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얼마나들 따분하고 그렇죠. 힘드세요. 근데 사실 이제 물론 이 또한 지나갈 것은 틀림없죠.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갈 것이지만 이게 몇 년 걸리면 안 되잖아요. 가장 짧은 세월이 지나가야 되고 그 시간을 무료하지 않게 지내야 되는데 사실은 좋은 세상이 없으면 사회와 국가가 좋지 않으면요. 바람직한 쪽으로 흐르지 않으면 약자들은 늘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럼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공공의 일에 대해서 관심 갖고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무료한 시간을 이런 공동성과 공익, 나를 살찌우는 공공재, 나는 내 재산은 비록 네. 작아도 공공의 재산이 크면 내가 부자가 되거든요. 네, 네, 네. 나는 비록 가진 이익이 별로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네. 커지면 그만큼 내 네. 거니까 네. 내가 이익이 커지잖아요. 네. 또 나는 비록 선함이 굉장히 제약이 있지만 공동의 선이 크면 네. 그만큼 나도 또 좋아진잖아요. 네. 그래서 네. 모름지기 아무튼 지금 같은 때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네. 그 힘을 합친다는 게 뭐냐면 공공의 일에 네. 대한 관심과 네. 책임을 갖고 그렇죠. 힘을 합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시면 세상도 좋아지고 나의 삶도 좋아지고 네. 또 코로나도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힘내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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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광로현 전 교육감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연극 배우 주수정 씨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고 인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남을 잘 인도하시는 좋은 역할의 주인공이 되도록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저희 만남의 시간에 항상 격려 주시고 성원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 이기시고 건강한 시간을 보내시다가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